자, 푸드 포이즈닝 되겠습니다. 이게 식중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중독, 식중독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형이에요. 타입, 유형입니다. 그 유형이라는 것은, 이게 illness, 병인데요. 병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겠습니다. 이 병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위치죠. 대선 위치죠. Be caused, 유발되는 거야. 유발시키는 게, cause가 원인이 되고 유발시키는 건데, 수동이니까 유발되는 거야. 먹음으로써, 어떤 걸 먹는 거냐면은, spoiled, 상한 거예요. 상한. 오염된, contaminated, 오염된, 이런 얘기. 아이고. 오염된 거야. 상하거나 오염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유발되는 병입니다. by ing 있죠? by plus ing. ing, 함, 으, 로, 써. 뭐 이런 뜻입니다. ing, 함으로써. 자, 식중독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심하게, severely, 심각하게, 심하게. 이게 일이죠? 형용사죠? 아픈 거예요. 심하게 아프게 할수 있어요. Therefore, 따라서,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it's important, it 가주어로 보면 좋겠네요. it 가주어. to가 진주어입니다. to 부정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알어. about이죠. 무엇에 대해서. 그것의 증상에 대해서. symptom, 증상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 그리고 말이죠. 뭘 아는 게 중요한 거냐면은, 야, 두 가지 보라, 두 가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증상. 두 번째는, what, 뭐뭐뭐. 이게 두 번째야.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증상도 알아야 되고, what we can do. 자, 것. 우리가 두.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알아야 돼. to, 목적이죠. 하기 위해서 프리벤트 예방하는 거지. 예방하다. 그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볼까? 무엇이냐? 무엇일까? 원인은 무엇일까? 식중독의 원인은 무엇일까? 식중독은 유발된다. 누구에 의해서? 박테리아,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데, 어디에 있는 바이러스냐면은, 음식은 음식인데, 로우가 날것의, 이런 뜻입니다. 날것의. 또는 익히지 않거나 날것인 음식. 또는 여기 또 나왔어. 오염이 된. 다시 한번 적을게. contaminated, 오염이 된물 이런 것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한 가지 common, 이 흔한, 보통의 이런 뜻이죠. 한 가지 흔한 보통의 그룹 집단은 박테리아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 살모넬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집단이 주어가 되겠고 동사가 is가 되겠어요. 자, 박테리아 집단은 살모넬라다라는 거죠. 어떤 박테리아다? 그 박테리아는 그 식중독을 cause 유발시키는 거죠.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박테리아 중에 한 집단은 살모넬라다. 살모넬라는 be found 발견하는 게 find니까 수동이니까 발견이 되는 거죠.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날것의 뭐 고기 육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언더쿡트, 쿡 요리시키는 건데 요리가 잘안된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설익은, 이거 설익은, 익긴 익었는데 다안 익은 거야. 그런 육류, 미트, 육류. 그다음에 폴트리, 가금류. 이 가금류라는 건 뭐냐면 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날개 달린 동물들, 집에서 키우는 날개 달린 동물들. 그다음에 우유나 계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견된대. 자, 어나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어나더가 명사로 쓰였어. 부정 대명사로. 또 다른 것. 예, 어나더 단수 추가합니다. 야,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박테리아의 한 유형인데 콜드 뭐뭐라고 불리는 이런 얘기죠. 바로 주겠습니다. 뭐야, 비브리오 폐혈균이라고 불리는 박테리아의 유형이다. 그게 또 다른 거야. 자, 그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프레젠트가 형용사입니다. 존재하는. 어디에 존재할까? 바닷물, 씨워러니까 바닷물. 야, 걔네는 바닷물에 존재해. 그 다음에 운반되는 거야. 날것의 해산물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 동사가 있어. 그것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캐리드 되는 겁니다. 여기 이즈가 생각된 거죠? 이즈. 캐리드가 운반되는 거죠? 운반되다. 아이고, 운반되는 거. 운반되다. 얘는 운반된다. 자, 바위가 의하여죠? 날것의 씨푸드, 해산물에 의해서 운반이 되는 겁니다. 바위가 뭐라고요? 의하여. 마지막으로, finally,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죠.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이런 단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노로바이러스가 있는데, 얘도 발견된다. be found, 발견된다. 어디에서 발견되는 거냐면은, unwashed, PP죠. wash가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씻기지 않은, 세척되지 않은, 그죠? 세척이야. 씻기지 않은 거야. 세척되지 않은, 여기 프로듀스는 여기서 농작물로 보면 되겠네. 농작물, 그죠? 농작물, 생산물도 되고요. 농작물과 역시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된 shellfish, 이게 조개류 같은 걸 얘기하는 거, 껍질이 있는 물고기니까. 조개류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당신은 또한 get norovirus, 이게 노로바이러스를 얻는 거라서, 노로바이러스를 얻다 그래서 여기서 감염되는 거야. 문맥상 의미야. 대신 노로바이러스를 얻는 거니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야. 뭐야, 뚫어오니까 통하여라는 얘기죠. 통하여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접촉이죠. 컨택트가 명사로 쓰였어.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어. with 누구누구와의 이런 얘기죠. 감염이 된, infected, 이미 감염된 거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내려갑니다. although죠. 비록, 뭐, 일지라도 이런 뜻이죠. most, 대부분의 이란 뜻입니다. 대부분의, most, 대부분의 박테리아라는 것입니다. 가르칩니다. 요거 제가 가르치겠어요. 자, 이 대부분의 박테리아들은, 아, 이게 동사죠. 자, 어떤 박테리아냐면은, 그 박테리아는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되다. 유발시키다도 됩니다. 코즈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또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대부분 박테리아는 흔해죠. 흔하. 커먼. 흔합니다. 여름에. 여름에 흔할지라도, 자, 노로바이러스라는 것은 더 흔합니다. 언제? 겨울에 흔해요. 약간 좀 특이하죠? 내려가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 그러면 좀 봅니다. 그러면 증상이 뭘까요? 심ptom. 증상이 뭘까요? 증상을 보겠습니다. 식중독의 증상은 뭘까요? 식중독의 증상이 있구나. 자, 흔한 증상, common, 흔한.
뭐 보통은 이런 뜻입니다. 흔한 또는 보통의 증상, 식중독의 흔한 증상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자, symptoms 이게 주어죠. 얘는 include 한다는 얘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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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는 얘기죠. 포함하다 동사죠. include 포함하다. 자, 뭐냐면요, 매스꺼움, 매스꺼움, 설사, 다이아리아, 설사, 너쉬어, 다이아리아, 이제 vomiting, 구토, 구토 되겠습니다. 토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다른 증상들도 있어요. 다른 증상들은 역시 포함하고 있어요. 복통. 에이크, ACH가 통증이거든. 그래서 머리 아프면 헤드에이크입니다. 스토막이 배니까 복통. 그 다음에 블러리, 이게 흐릿하니 흐릿한 흐린 치아, 눈이 흐려지는 거야. 그리고 현기증, 디지니스, 현기증 이런 것도 자, 이는 에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대부분의 경우 에서 푸드 포이즈닝이라는 것은 경미합니다. 경미한. 마일드가 경미하다는 뜻이야. 원래 부드럽다는 뜻이거든. 근데 경미한 거야. 세진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미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체크 좀 해야겠네. 이게 식중독이죠. 식중독이라는 것이 가끔씩은 리드 투 어디 어디로 이끌다 이런 얘기죠. 투가 전치사예요. 심각한 탈수, 디하이드레이션. 이 하이드가 이게 HID, 히드가 이게 물에 관련된 거고 D가 아니 반대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탈수라고 합니다. 탈수. 당연히 막 구토하고 막 설사하면 물이 다 빠지죠, 그죠? 심각한 탈수로 이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서 아이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탈수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the elderly, the elderly는 연장자들. 그러니까 뭐 노인들을 얘기하는 나이 드신 분들 노인.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죠. 그 구조야.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보통 명사, 보통 명사로 쓰였어요. 보통 명사, 보통 명사.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와 아이들에게는 탈수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은 약해 상대적으로.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아이하고 뭐야? 연장자분들이죠. 아이와 연장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상대적으로 약한 이 사람들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따라서 therefore 따라서 그들은 아이와 노인들은 need to visit, 방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메인은 추측이죠. 일 수도 있다. 아이고, 일 수도 있다.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방문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방문. 병원을, 그죠? 만약에, 증상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증상이 만약에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해야 될지도 몰라야 되는 얘기죠. How can, how,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뒤에 형용사 부사 나면 얼마나고, 어떻게죠. 또는 뭐, 방법입니다. 어떻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식중독이 예방될 수 있을까? 수동태죠. be prevented. prevent가 예방하는 거니까, be prevented는 예방되는 거야. 예방이 되는 거죠. 그죠? 식중독의 입장에서 예방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거니까, 그죠? 자, 어떻게 식중독이 예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려가 보겠어요. 답변을 합니다. Answer. 첫 번째. 손 씻으세요. 손 씻으세요. 뭐로? 따뜻하고요. 따뜻한 soapy water. 이게 soapy water. soapy 비누거든. 그래서 비눗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비눗물, 따뜻한 비눗물로 씻어. Before and after, 전후. Before and after, 전후, 전과 후.
핸들링 푸드 앤드 되겠습니다. 음식을 뭐 하는 거야? 그 손으로 만지는 거죠? 다루는 거죠? 음식을 만지기 전과 만진 후에 깨끗한 비누물로 씻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말이죠. 유지시키는 거야. 유지시키다. 모든 이거는 뭐냐면 유텐실이라는 것은 도구거든. 주로 주방에서 쓰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야. 깨끗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주방의 도구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키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서 첫 번째 손 씻는 거, 두 번째 킵하는 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또한이죠. 너는 해야만 해야죠. should 해야 한다. 항상 뭐 하는 거냐? 냉동시켜. 아니다. 이거 냉장시키는 거. 냉장시키는 거. 냉장시키다. 이 프리즈가 냉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냉동시키는 거는 얼리는 거야. 동이 언다는 뜻이거든. 냉장시키는 거. 냉장은 얼리는 걸 아니고 차갑게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이거를. 자, perishable. 부패하기 쉬운. 자, 부패하기 쉬운 음식을 냉장이나 냉동시키다는 얘기죠. within, 이내에 이런 얘기죠. 2시간. 구입이죠. purchasing, 구입이야, 구입. 구입 후 2시간 이내에,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냉장이나 냉동을 항상 시키십시오. 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when 뭐죠? 뭐할 때란 말이야. 요리를 할때 말이죠. 요리할 때 항상, keep, 유지시키는 거죠. low 되겠습니다. 날것의 음식은 separate, 분리된 거죠. 분리된.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분리시켜라. 날것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ready to eat. 즉석식품. 즉석식품. 이 즉석식품이 뭐냐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 뭐, 3분 요리 막 이런 거 말하는 거겠지? 자, 2는 목적이죠? 분리시켜. 왜? 목적이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뭐 하기 위해서. prevent, 예방을 하는 거죠. 예방하기 위해서. cross라는 것이 교차죠. 교차. 교차 오염을 예방하려고 서로 이제 좀 떨어뜨려 놓으라는 얘기죠. lastly, 마지막으로 be sure to 꼭 뭐뭐 해라. 이런 얘기죠. 아이고. 명령문이야, 지금. 꼭 뭐뭐 해라. 이런 얘기죠. 반드시, 반드시 뭐뭐 해라. 이런 얘기죠. 요리를 꼭 해라. 반드시 해라. 더 당신의 음식을 언제까지 요리하냐면, 요리라는 것이 도달할 때까지 도달하다. 안전한, 그죠? 온도. 안전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뭐죠? 요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물을 끓이더라도 80도까지 하지 말고 100도씩까지 해서 끓이란 얘기지.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